안녕하세요. 제천 바이솔 농부입니다. 예, 저희 바이솔 농장 앞이에요. 고드름입니다. 예, 고드름, 예, 올해는 아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아주 꽁꽁 얼어 있어요. 예, 올해도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올 한 해.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? 저는 뭐 유튜브 하느라고 한 해를 다 보내고 또 여러분들 덕에 너무너무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한 해였습니다. 올 한 해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어요.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예,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, 제가 이렇게 키우는 다육이가 병이 왔어요. 이 겨울에 물음병도 오고 또 염자는 흰 그 곰팡이가 펴가지고요. 예, 제가 지금 방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염자꽃이에요. 지난 영상에는 이게 꽃몽울이만 지었었는데요. 지금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. 예쁜가요? 예. 이 염자가, 보시면은요, 이파리 좀 보세요. 잎이 하얗게 곰팡이가 폈답니다.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, 삽목해놓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하얗게 곰팡이가 폈어요. 이유는, 요 며칠 계속 추웠어요. 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온실을 따로 만들었었는데요. 춥다고 비닐을 걷지를 않았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. 예, 보이시나요? 네, 자세히 보시면은요, 이파리 전체가 하얀 점이 찍힌 듯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염자가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, 이렇게 군데군데, 예, 이게 흰 곰팡이에요. 잿빛 곰팡이라고도 하죠. 그러니까는 통풍이 원인입니다. 제가 한 3일을 비닐을 걷질 않았어요. 너무너무 추워서 그냥 따뜻하게 있으라고, 예, 비닐을 걷지 않았더니 어제 보니까 세상에, 예, 꽤 많이 이렇게 됐어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은 또 잘 살아납니다. 방제를 어제도 했고요, 오늘도 했고요. 뭐 약은 별다른 건 없어요. 그냥 곰팡이 그 균제하고 살충제하고 같이, 예, 그렇게 방제를 했습니다. 항상 춥다 그래서 이렇게 통풍이 안 되면은 이 다육이들은 이렇게 병이 오더라고요.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 또 잠깐 한 3일 비닐을 걷지 않았더니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. 예, 그래도 수시로 잘 살피니까는요, 예, 빠른 회복이 됩니다. 우주목도 군데군데 그렇게 됐고요. 예, 창입니다. 이 아이들 다 이름 있는 아이들인데요. 물음병이 왔어요. 누가 이럴 줄 알았나요? 역시 통풍이 원인이었습니다. 제 잘못이죠.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다 물음병에 제가 보낼 뻔했습니다. 예, 잠깐만 제가 관심을 좀 안 두어도 이렇게 아이들이 나 봐달라고 신호를 꼭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잘 살펴야 한답니다. 예, 제가 키우는 화이트 그린이에요. 예쁘죠? 목대 한번 보세요. 예, 병든 아이들 보여드리다가 이 아이가 카메라 앵글에 잡혀서, 이 아이는 또 블랙홀입니다. 포스 끝내주죠? 예, 바로 옆에 있어서 또 예쁜 아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. 블랙홀 이 아이 작은 아이 사서
지금 키운 지 3년 됐습니다. 아, 멋집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예, 그래서 국민 다육이보다는 저는 창 다육을 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이에요. 예, 많이들 좋아하시죠? 속 안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요. 예, 이 아이는 현재 아주 건강합니다. 제가 키워보니까요, 창이 훨씬 더 여름도 겨울도 훨씬 더 잘 견디고 더 아주 짱짱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. 일반 다육이들은 여름에 습에 굉장히 좀 많이 가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창을 키워보니까 창은 다육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강한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보시는 아이는 도테랑이에요. 이 아이 작년에 심은 아이거든요. 그런데 이 아이 역시도 지금 밑에 아랫잎장이 무릎병이 살짝 오려고 합니다. 뽑아서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요즘에 그 비닐을 제가 걷지 않아가지고 생긴 일이에요. 예, 무르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이 아이가 너무 꽉 차가지고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, 이렇게 또 사고가 났습니다. 예, 꼭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꼭 탈이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시점이 분갈이를 해야지 하고 했던 시점이 넘기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죠. 예, 이 아이는 브레이브입니다. 브레이브는 예, 완전히 물렀어요. 그래서 제가 입장을 살리려고 다 뜯었답니다. 다 입장을 뜯고 나니까 요렇게 작게 남았어요. 네, 이 아이는 살아날런지 모르겠습니다.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입꼬지도 이렇게 봄보다는 아무래도 더 힘들어요. 특히나 저희 하우스가 다육이 하우스가 아니라서 더더욱 이렇게 또 입꼬지로 키운다는 거는 예, 정말 힘듭니다. 예, 이렇게 하우스 보시면 이렇게 비닐을 걷어줬어야 되는데요. 이 아이들을 3일 동안을 그냥 가둬놨더니 예, 생긴 일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통풍 잘 시켜주셔야 해요. 겨울이라고 해서 꼭꼭 닫아만 놓으면 아이들은 무릎병도 오고 이렇게 곰팡이도 생기고 그렇답니다. 참고하셔서 키우시길 바랍니다. 예, 그리고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. 여러분들 가정에 두루두루 평안하셨는지요?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셨는지요? 예,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유치님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애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요. 또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